찬양합시다. 왕이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시편 137편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됩니다. BC 722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계속 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606년에 완전히 바벨론이 포로,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로, 포위가 되고 20년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86년 포위되고 난 뒤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뒤 50년 뒤 BC 536년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까지 귀환하고 536년 가장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이 완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려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70년 동안 이 모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을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캡티비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사실은 노래이고 시이지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통곡 섞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제사한다? 불가능. 고된 노동과 지배하여서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사의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할 수 없었을 것.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럼 제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폐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모여 제단 성막에 모여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드리지 못하였을는지 모르지만 노예 생활에 무슨 그런 예배를 직접적인 그런 제사 행위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드리지 못하면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마련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시온을 생각한다는 말은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을 생각했다는 말은 그들의 옛날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장소를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꽤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막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울며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문자를 보낸 사람, 전화를 한 사람, 톡을 보내준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울었다고. 2절, 강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더 이상 수금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쓰던 소위 수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였으나 시온의 노래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노래마저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는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절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왜요? 이방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합니다. 너희 시온의 노래를 하나 들려달라.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을 하자 그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픈 노래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으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는 절대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못 부르고 안 부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겁니다. 5절,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고 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즐거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된 노역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재산은 없었지만 통곡 가운데, 그들의 울음 가운데, 그들의 애절한 노래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가슴을 치며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연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오른손이 하프 연주하는 거, 무슨 수금을 연주하는 거 이제는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함이요, 유다를 저버리는 매국행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다. 만약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 놓고 예전에 드리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요사의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상시 일반적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 행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던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게 웬 꿈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처하여 있지만 철저한 신앙을 지키며 색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보편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소와 양을 잡지는 못하였지만 강가에 앉아 통곡하고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함이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슬프게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찬양으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숨과 고통, 억압 과 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입니까? 차제에 어디 놀러 나갈까? 마음대로 놀러 갈 곳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나갈까?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속히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연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 하나를 자신들을 위하여 들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라. 오늘 성경 보십시오. 3절 4절에 근데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너희를 위하여 부르겠냐?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로된 노예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독립운동보다 포로 탈출 계획보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이를 벗어날까? 우리가 무슨 무기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을 주께 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단호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노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즐거워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낮에는 아무리 힘들게 일하도 바벨론 강변에서 강을 치고 수로를 만드는 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바벨론 강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7781km, 약 7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왕복이 800km예요. 7800km면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철저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비록 포로이고 노예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포로로 잡힐 때 우리를 비웃었던 에돔, 그들을 주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들이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세한 내용은 끔찍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통곡하는 이 통곡이, 지금 애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아뢰미 현실로 아름답게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민족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심령심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Thank you.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모든 분열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부와 모든 당국과 지자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전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치가 당익의 추구와 정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백성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한 상황 속에서 국민 백성들에게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세워지게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종차별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난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시고, 모든 의정자들과 지존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마스크 및 생활 필수품 수급의 시스템이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돌아가는 공장들,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에 지친 사회가 쉼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과 배려로 상생하는 이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